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 스탁 시즌 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잭슨 홀 미팅 이후 시장이 안도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환율도 진정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던 오늘 월요일장, 오늘도 시황과 업종 그리고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저희 닥터 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에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은 세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월요일장 함께해 주실 분이죠.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기장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수익 고공비행을 책임질 서성민 주식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은 올해 안에 시행을 하겠지만 기준금리와는 별개의 인상과는 별개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비둘기파적인 기조를 보여주면서 간밤 뉴욕 증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고요. 오늘 국내 증시도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보다는 살짝 밀렸지만 상승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0.33% 오른 3,144선으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이틀째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지지해주는 모습이었고 환율은 하락했지만 외국인의 매도는 3거래 연속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까지 6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0.8% 오르면서 1,030선 회복을 했고요.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고 개인이 4거래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출회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했던 중심 섹터는 건설과 그 관련 수혜주들이었습니다. 정부와 대선 정책 기대감, 그리고 이 건설업황의 호황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건설부터 시멘트, 인테리어, 그리고 철강주들까지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게임주들도 대체로 강세를 보였는데 특히 이 전거래 약세였던 위메이드가 신작 미르4가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펄어비스의 급등세도 지속이 되면서 코스닥 시총 3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밖에 수소차 섹터의 상승세도 지속이 된 반면에 2차전지 주들은 하락세를 보였고요. 엔터주들도 오늘 차익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좀 이슈가 있던 개별 섹터 위주로 좀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시장 관전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네. 미증시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 부분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 자체가 하락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1160원 선 위에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수급상에 안 좋은 점으로 작용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이제 고객 예탁금이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전에 신용을 쓰시는 분들이 금리가 인상되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최근에 한 2주 동안 제가 2주 만에 출연했는데 2주 동안 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나 지지난주는 장세가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요. 지난주와 이번 주 해서 반등하는 국면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상당히 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국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국면을 뒤엎기 위해서는 조금 뭔가 뚜렷한 수급 모멘텀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잭슨홀 연설 미팅이 끝났기 때문에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과 관련된 그리고 개별 섹터와 관련된 모멘텀, 예를 들어서 수소차 관련 모멘텀이라든가 아니면 갤럭시 폴드와 관련된 폴드3와 관련된 이러한 개별적인 모멘텀에 집중하는 장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 점도 역시 국내 주식시장에는 어느 정도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있는 좀 개별 섹터 위주로 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자, 일단 그래도 오늘 일단은 시장이 빨간불로 마감을 해서 분위기는 일단 좋긴 좋았는데 그만큼 또 손실이신 분들은 소외감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서성민 주식닥터의 또 이 노란토 공략주 수익률은 얼마나 또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어떤 종목들인지 리뷰를 좀 들어볼까요? 일단 두 종목 간략하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일단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진성TEC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조금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종목명까지 공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다시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 관련해서 사실은 친환경 관련 섹터의 움직임보다 오히려 인프라 투자 쪽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관계 때문이죠. 아무래도 공화당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 고용 창출에 기여할 만한 부분은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법안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일단 그 두산 밥캡이라든가 아니면 그 해외의 캐터필라에 납품을 하고 있는 진성TEC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슈 모멘텀과 함께 실적 모멘텀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는 국면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공략 지점 대비 10% 이상의 수익률을 드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성TEC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지금 한 15,000원 이상까지는 열어두고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드리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랩지노믹스입니다. 네. 사실 랩지노믹스는 매수한 이후에 조금 가격 하락을 좀 크게 줬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 8월 24일 그리고 8월 26일 큰 상승 모멘텀을 주면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었던 종목입니다. 사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모멘텀에서 봤을 때 진단업체 쪽에서도 조금 상위 클래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시장의 평가를 적게 받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UAE에 진단키트를 수출한다라는 그러한 소식과 함께 그리고 신약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겹쳐지면서 실적과 기대감이 동시에 뒷받침되는 종목으로서 시장의 부각을 받았었죠. 그래서 26일 날 일단 좋은 가격, 35,000원대 가격에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있었던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수익을 같이 누리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일단 인프라 투자 수혜주로 볼 수 있는 진성TEC,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요. 또 진단키트 관련주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좀 수출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수익 실현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바로 또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가실 수 있는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노란톡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을 누르시고 오픈 채팅방 눌러주시면 되고요.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링크가 나오니까 바로 눌러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특징 섹터 업종에 대한 점검을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게 수소차 관련주들입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잘 갔는데 오늘도 좀 시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부터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전기나 수소차 배터리 무상 수리를 굉장히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정책 기대감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는 좀 전통적인 강세 종목이 두산퓨얼셀이나 일진다이아 그리고 EM코리아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도 잘 가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코오롱인더나 효성그룹주들 이런 그룹들이 또 수소 관련 정책들을 좀 많이 이렇게 받아가면서 많은 종목들이 좀 상승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 내에서 좀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수소차 관련해서 계속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내달 8일부터는 이제 수소기업 협의체들의 모임이 시작되는데 일단 10개 그룹들이 모여서 수소기업 협의체를 발족했다라는 점. 한마디로 수소 드림팀이 발족된다라는 점이 특징적이겠고요. 지금 수소시장 같은 경우에는 민관 협력입니다. 지금 어쨌든 지간에 수소차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의 지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업들도 협의해서 이 부분을 따라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하되 일단 선별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자고 한다면 사실 수소차가 조금 큰 급등세를 줬던 때는 지금으로부터 2년 전, 3년 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의 고점을 갱신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완전한 기대감으로 움직였었던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선별적인 실적이 되는, 뒷받침되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 한국의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소차에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좋지만 수소차와 관련된 인프라라든가 수소 경제와 관련된 수소 생산 기업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오늘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중에는 뭐 일진다이아라든가 효성화학 같은 종목들, 효성 그룹 종목들이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 그룹의 대표적인 지주회사인 효성에 관련된 관심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명확하게 가장 좋아 보이는 종목 한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탑픽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고요.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 수소 발전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고점 부근에 다다랐다라고 보이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전고점 이전에 고점과 대비했을 때 조금 조정을 받은 국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현대차와의 협력 관계가 부각이 되면서 실적 모멘텀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력 시스템과 관련된 실적 또한 2분기보다는 3분기가 훨씬 더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구체적인 일단은 접근 공략법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전기 관련, 전력 관련주로 알고 있었는데 좀 수소차 관련 모멘텀을 주목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수소 발전 시스템 관련된 그런 통합 솔루션 구축과 관련해서 현대차와 이미 협약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성장성을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수소차 관련주를 쭉 굉장히 많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받고서 올라가는 종목도 있고 실제적인 신사업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은데 실질적인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인프라나 수소 생산 기업을 주목해보자 효성그룹주들 언급해 주셨고 그리고 관련 토픽으로서 LS 일렉트릭 관련 모멘텀 설명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올랐던 종목이 있던가 하면 오늘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주들의 흐름이 좀 부진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내에서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모멘텀을 받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을 바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또 이제 악재가 됐죠. 이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봤을 때 파월 의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금리 인상이 이제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시기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가 살아난다라고 하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금리가 0.25%, 그러니까 즉
25BP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킬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고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이제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국한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분명히 개선되는 측면은 있겠지만 얘가 구조적인 측면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꺾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은행주,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거든요. 특히나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가지고 굴리는 그러한 업종이다 보니까 금리 조금에 관련된 민감도가 상당히 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반영이 됐었고 지속적인 상승 국면을 줬었기 때문에 조정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차익 실현 물량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관망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증권주도 금융주에 포함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신용융자와 관련된 이자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수익성 예, 영향을 받기는 하겠지만 일단은 금리가 인상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따른 그러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증권주는 안 좋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 때문에 증권주는 조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증권주, 보험주, 금융주, 은행주 이렇게 다 보자고 한다면 사실은 증권주보다는 은행주와 보험주를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은행주 내에서도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수급 모멘텀과 관련해서 상당히 뚜렷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사실 MSCI 지수 편입이 종료되면서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패시브 자금에 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측면이라든가 기대감 측면에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한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8만 원대 초반 떨어지면 조금 관심을 가질 만한 국면 볼 수가 있겠다. 뭐 요 정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또 8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밑돌게 되면 또 금리 인상 가능성에서 낮아지게 되고 또 금융주들에게는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올 고용 지표 잘 확인해 보시고요. 단기로 봤을 때 증권주보다는 은행과 보험주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전망 제시해 주셨고 또 카카오뱅크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드렸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셔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요즘 특징적인 게 한 섹터 내에서도 종목별로 굉장히 급등락이 크다는 점인데요. 게임주도 그렇고 또 제약바이오,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도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는 엔지캠 생명과학이 치료제 임상 이상 실패 소식 때문에 급락이 나왔고요. 봐봐요, HLB가 오늘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종목들은 임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극명하게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주들 좀 어떻게 또 전략을 봐야 될까요? 뭐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시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에 관련된 부분은 불확실성이라는 전제를 깔고 가기 때문에 결과에 따른 주가의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지금 우리가 어쨌든 팬데믹 현상이 너무도 지속이 되면서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에 따라서 백신 보급률이 늘어났을 때 위드 코로나 체제로 가자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백신 관련주라든가 아니면 여차할 경우에 걸렸을 때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관련주, 치료제 관련주들이 등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기대감이 종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슈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종목마다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 사실 이렇게 차별화된 주가를 볼 수밖에 없는 국면이라는 건 그만큼 유동성이 제한됐다는 얘기거든요. 너도 나도 모든 종목을 다 사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유동성에 관련해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나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있어서도 원달러 환율이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의 유동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속적으로 순환매는 계속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정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종목을 하나 골라보라고 한다면 저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셀트리온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SK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상당히
접근하셨다가 손실폭이 많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SK하이닉스 셀트리온은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면서 매매하기가 힘든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레키노라라고 해가지고 국내 1위 치료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내 1호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2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분명히 시장에서 작용을 했지만 그 와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지속 유입이 됐다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레키노라 같은 경우에는 US와 그리고 EU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작용할 시기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긴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된 모멘텀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큰 수량 주문이 있을 수 있는 미국과 EU에 관련된 그러한 출시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약바이오주 임상 소식 한번 나오면 정말 10%, 20% 급등을 네.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불확실성이 있는 임상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실적 모멘텀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전략일까요? 네, 맞습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네. 사실 임상에 관련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좀 많은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특히나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노젠에 지분 투자를 했다라는 점에 관련해서 일단 상당히 시장의 관심을 받고는 있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시기에는 너무도 변동폭이 크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HLB도 오늘 그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승을 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접근하기가 힘들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양곤 회장님과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슈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뭐 오너 리스크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적인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을 하실 때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하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 전략을 정해놓고서 손절선을 정해놓고 접근하시는 전략 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즈 토픽으로는 셀트리온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좀 한 세 달가량 박스권을 좀 이어온 다음에 좀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와 앞으로의 전망 함께 잘 체크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특징 업종에 대한 처방전과 이야기들 잘 들어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유망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 같은 부분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서성빈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그곳으로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수익 고공비행을 이끌 서성민 주식닥터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은 노란톡방에 또 올려드린다고 하니까 함께 참여하시고 공부해보시는 것도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환율과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최근에 테이퍼링과 관련해서 가장 투자자들의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주식시장의 수급 모멘텀을 가장 좌우했던 요소가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폭등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지루하시겠지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정말 큰 도움 될 테니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과연 환율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환율은 딱 정해져 있죠. 원달러 환율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딱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용어들이 써 있는데 이런 용어들은 다 무시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은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1달러 줄 테니까 너 몇 원 줄래? 이게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제가 명확하게 정의를 해드릴게요. 1달러를 줬을 때 1,000원을 바꿔주면 얘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입니다. 1달러를 줬을 때 1,400원을 바꿔주면 얘는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다. 쉬우시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달러 환율과 원화 가치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어요라고 했을 때 환율이 상승했어요라는 말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1달러짜리를 가져가면 1,000원 주던 걸 1달러짜리를 가져가면 2,000원을 준다. 이게 환율이 상승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 누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죠. 똑같은 1달러를 가지고 1,000원짜리였던 걸 2,000원짜리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얘는 달러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건 바로 달러의 가치가 상승했다. 거꾸로 말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이걸 유식한 말로 평가 절하라고 하는데 일단 그런 부분까지 모르셔도 되고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원화 가치는 하락했다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쉬우시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자 환율이 내리면 어떻게 된다요?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개당 1달러짜리 미국산 제조품을 딱 환율이 1달러가 2,000원일 때는 2,000원으로 제조품을 한 개 구매 가능하죠. 자, 그런데 환율이 1달러라고 한다면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다면 2,000원으로 두 개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내렸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개수가 늘어나는 거니까 원화 가치가 상승했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죠. 상당히 쉽습니다.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실게요. 자,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달러가 풀렸을 때 원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달러 환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달러와 원화의 관계에 대해서 만약에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시장에 막 풀렸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흔해졌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경제에서 가장 쉬운 법칙은 뭡니까? 희소의 법칙입니다. 희소한 것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많은 것은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달러가 시장에 대량으로 풀렸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그만큼 하락했다는 거죠. 그럼 상대적으로 원화 가치는 상승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달러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테이퍼링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테이퍼링을 한다라는 건 바로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되는 겁니다. 사실은 유동성 감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엄밀히 따지려면 유동성의 증가 속도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런 거 상관없이 일단은 달러의 유동성이 감소된다. 달러가 귀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달러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원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테이퍼링 우려가 생겼을 때 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한 거겠죠. 거꾸로 말하면 원화 가치는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했다. 이번에 0.5%에서 0.75%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각이 되는지 예상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달러를 가지고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달러에 대해서는 0.25%의 이자밖에 주지 않습니다. 0%에서 0.25%밖에 주지 않지만 원화를 가지고 예금을 하게 된다면 0.75%의 이자를 주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달러보다는 원화를 요구하는 수요가 더 높아질 것이다. 물론 이 차이 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1% 이상 벌어져야 그런 일이 생기긴 하는데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겠고요. 거꾸로 말하면 달러 가치가 하락한다. 거꾸로 똑같이 말하면 뭐냐면 원달러 환율은 떨어진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분명히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쉽습니다. 경제 현상들은요.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면 쉽습니다만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딱 그대로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아 이거는 이론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공부만 해두시는 거고요. 나중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만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코스피 지수와 원달러 환율은 이상하게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코스피는 떨어지고. 자, 이런 관계가 왜 지속이 되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서 과연 그게 맞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환율이 오르면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네. 이 부분 사실은 보시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최근 차트로 바꿔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의 차트는 이거예요. 자, 보시면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자, 요거를 지금 두 개를 겹쳐놨어요. 자, 화면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원달러 환율이 최고점이었을 때가 언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가 1290원대까지 끔찍하게 올랐었던 때인데 이날이 바로 일단은 2020년 3월 19일입니다. 이때가 원달러 환율이 최고치를 찍었을 때고요. 이때 지수가 어땠느냐? 코스피 지수가 놀라지 마세요. 1439.43이었어요.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지수가 1439.43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반토막도 더 나 있을 때입니다. 바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니까 코스피가 급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아 어느 정도 얘네는 반비례 관계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을 때 환율 차트를 보시면 이때 급등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1150원 밑으로는 뚝 떨어져야 된다. 적어도 1145원,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은 1145원은 위로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깨지면서부터 주식시장이 하락을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 얘를 차트를 뒤집어 놓으면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제가 별짓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딱 뒤집어 보니까 똑같이 생겼죠.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코스피는 떨어진다. 됐죠?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내려가면 코스피는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똑같은 모습이 된다.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 제가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제 이름은 제임스예요. 근데 제가 일단은 100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100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왔을 때 극단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왔을 때 환율은 1,0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100달러를 가지고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고 싶어요.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저는 100달러를 가지고 와서 한국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근데 1달러에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를 환전할 수 있나요? 10만 원을 환전을 할 수가 있죠. 100달러 1달러에 1,000원이니까 저는 10만 원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었어요. 얘를 20만 원으로 불렸습니다. 카카오라는 종목을 통해서 저는 10만 원짜리를 사서 20만 원이라는 수익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 돈을 환전을 해서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습니다. 미국에 계신 엄마한테 보내주고 싶어요. 그래서 환전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을 해볼까요? 1달러당 1,000원이었던 환율이 2,000원으로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나는 원래 1,000원이었다면 20만 원을 환전을 하면 200달러를 환전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100달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두 배 수익을 냈는데 원달러 환율이 오른 것만으로도 저는 손실이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원달러 환율이 오르는 걸 당연히 싫어하겠죠.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쉬운 비유까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쉬우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일단은 수급상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가지고 있어도 손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미국에 투자하셨을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미국에 투자한 분들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수익이죠.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아, 주식시장이 안 좋으면 매도세가 나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주식시장이 안 좋으니까 외국인들이 자꾸 주식을 매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식을 매도한 금액을 또 달러로 바꿉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또 달러 수요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또 올라갑니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최근의 현상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한국 환율과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물론 이게 법칙은 아닙니다. 자,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원달러 환율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출 기업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구나 정도 이해하시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율 상승은 한국 경제 신호등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더 어렵게 말을 하자고 한다면 원화의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달러의 구매력이 올라간다. 똑같은 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안 좋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보도록 할까요? 자, 원달러 환율과 개별 기업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얘는 수출 기업에 국한됩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한데 환율이 하락했어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 기업은 돈을 달러로 받을까요? 원화로 받을까요? 당연히 달러로 받죠. 자, 그러면 똑같이 10달러치를 팔았는데 환율이 하락했다라고 한다면 1,200원을 받던 기업이 1,000원을 받는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은 상대적으로 가치가 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만약에 외국에 판다라고 한다면 1달러로 살 수 있는 그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수출은 더 감소하겠죠. 그리고 수입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익성은 약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1달러에 1,000원 하던 애가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이 꼬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건 똑같은 애를 팔았을 때 받아들이는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1달러를 팔았을 때 원래 1,500원 받던 거를 1,000원을 받습니다. 환율이 하락한 거죠. 그러면은 얘는 돈 받는 애니까 수출 기업은 이익이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똑같이 1달러를 팔았을 때 얘가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1달러를 받는데 1,000원 받던 애가 1,500원을 받으니까 수출 기업은 당연히 이익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수출이 증가한다. 그리고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자, 우리가 원달러 환율과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코로나와 관련해서입니다. 자,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작년 1분기 때 어땠냐면 일단은 삼성전자 영업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들팔릴 것이다,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뭐 때문이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본다라고 한다면, 재무상태를 본다라고 한다면 자, 이런 부분이 찍힐 수가 있겠죠. 2020년도 1분기에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2분기에도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반영이 됐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개별 기업의 수출과 관련된 이익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 시장에 부담스럽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별 영업이익에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다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는 원달러 환율은 시장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국내 증시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가 원화 약세, 원달러 환율 급등이었는데요. 잘 모르셨던 분들은 궁금증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더 자세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데요. 자, 서성민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세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을 다시 한번 누르고 들어가셔서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고요. 바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서성민 이름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힌트를 주시나요? 아니면 공개를 해주시나요? 네, 오늘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종목 공개는 노란톡방에서 하도록 하겠고요. 네. 힌트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 네. 최근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공급 쇼티지로 인해서 상승했던 그런 섹터가 있는데 바로 PCB 관련 섹터입니다. 네. 그중에 가장 뛰어난 상승세를 보였던 종목이 심텍인데요. 이 종목은 제2의 심텍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첫 번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부분은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텍이 예전에 적자에서 허덕이다가 일단은 흑자 기업으로 변모하면서 사실 실적 증가세를 계속 뚜렷하게 보이면서 급등세를 보여준 부분과 너무도 흡사하게 닮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적자 사업부를 축소를 하면서 하반기에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첫 번째 힌트가 되겠고요. 네. 두 번째는 얘가 사실 5G의 부품 중에 핵심 부품 중에 하나가 MLB라고 있어요. 멀티 레이어 보드라고 해가지고 다기층 기판이라고 하거든요. 다기층 기판 관련해서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산 MLB를 수입을 금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사실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사실 기판과 관련된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기판과 관련된 부분도 최근에 PCB 관련해서 사업부를 축소하거나 버리는 쪽이 많아졌어요. 특히나 MLB와 관련해서는 다 버리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물량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시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너무 꺾인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수급적인 모멘텀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의 정말 공격적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죠.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당히 좋은 국면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이 가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도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제가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을 함께 공부해 보시고 나서
투자 전략을 함께 짜시는 거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히든 종목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 힌트만 들어봤습니다. PCB 관련주 제2의 심택이다라는 설명, 그리고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 더해서 최근 10거래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는 점, 이와 함께 추가 상승 여력이 20% 정도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히든 종목을 확인해봤고 또 내일 시장을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로 요즘은 좀 박스권 전망이 우세한 것 같긴 한데 내일 시장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원달러 환율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 모멘텀을 찾기는 힘든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실 미국 증시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국면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제한된 상승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사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종합주가 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위에 저항선이 3180선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3200선까지는 상승세를 시도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역할이 분명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일단 수급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디긴 하겠지만 3200선의 시도는 분명히 있을 테니까 내일 당장의 시장이 나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제한된 상승폭을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코스닥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과 관련해서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는 차트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골든크로스가 완벽하게 생긴 시점은 아니고요.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제가 거래량의 중요성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이 거래를 수반하지 못한 상승은 가짜 상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고객 예탁금이 어느 정도 빠져나간 국면이 있고 최근에 있었던 IPO 이슈와 관련해서 시장의 쏠림 현상이 지속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이 순환매를 지속하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 부분이 유지될 것이다. 제한된 유동성 내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한된 국면에서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별 차별화 전략 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네. 지수는 크게 걱정할 부분도 없지만 크게 기대할 부분도 없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율과 수급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제한된 상승 국면 전망해 주셨고 코스피는 3200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줘야만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부분 설명해 주셨고 계속되는 이 종목별 차별화 순환매 장세 속에서 매매 전략을 잘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까지 내일 시장 전망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전망 그리고 다크호스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들어봤는데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자세한 투자 전략 분석도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노란톡 내 오픈 채팅방 검색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란톡 입장하셔서 화면 상단에 채팅방 검색 아이콘 누르면 오픈 채팅 보이실 텐데요. 그곳에 검색어 서성민 대표 활주로 차트를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링크가 나오니까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역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서성민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서성민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장 분석과 업종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꽉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더 자세한 내용,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